여러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정준하 안준하 늘 정준하 개그맨 정준하입니다. 술 먹방이라 그래가지고 술이 좀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술 먹방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. 사실 굉장히 들떠 있고 워낙 또 애주가이다 보니까 기대가 엄청나게 됩니다. 네. 저희가 네. 전통주를 준비를 해봤거든요. 네. 그래서 어떤 안주가 좀 잘 어울리는 좋습니다. 아, 술 먹방하기 그냥 딱 좋은 날씨네. 갑시다. 야, 이거는 뭐 무슨 환갑잔치도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준비를 하셨네. 혼자 먹는 거예요, 진짜? 네, 혼자 드시고. 야, 이걸 뭐 네 가지 술 중에서 유일하게 요 술만 거의 모르는 술이고요. 나머지 술은 너무 익숙한 술이라. 볼빨간 막걸리. 알코올 도수가 10도네요. 보통 이제 막걸리들 한 6도 정도 하는데. 아, 벌써 코로 느껴지는 향이 과일 향이 나네요. 먹어볼까요? 아, 이거 내가 좋아하는 딱 술 맛을 갖고 있네. 이 진한 찹쌀 향, 그러니까 진한 쌀향이 가득합니다. 이게 의외로 피자하고 잘 어울려요, 막걸리가. 이거 일단 한번 먹어볼게요. 피자가 저 원래 스타트를 피자부터 먹고 이런 성격이 아닌데 딱딱하네. 아, 포테이토 피자네요. 맞아. 왜 잘 어울렸냐면요, 위에 올라가 있는 이런 토핑들, 특히 이런 달달한 소스들 있잖아요, 이런 것들이 참 잘 어울려요. 쌀이잖아요. 밥 먹었으면 반찬 먹어야죠. 아유, 그냥 이런 오이. 이런 거 먹으면 어울려. 막걸리랑 어울릴만한. 네. 어우. 순두부찌. 어? 뭐야 이게? 순두부 열라면이라고. 아. 두 개 조합은 어떤 거 같아요? 좋아요. 좋다고 하시네요. 사실 지금 여기에 레드와인하고는 좀 안 어울리죠, 절대. 짭조름한, 이거 뭐야, 왜 이렇게 딱딱해? 뭐야 이거? 이거네 또. 아, 집에서 이거 딱 구워서. 볼빨개. 자, 이번은 한국 와인입니다, 여러분. 한국 와인 뭐 역사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지만 우리나라 와인 중에서 정말 최애하는 와인이었는데, 아, 이게 뽑혔군요. 크라텐. 품종은 이제 산모르로. 프리미엄 세미스윗. 뭐 와인도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이렇게 손 넣어서 이렇게 따르는 사람이 와인을 편하게 따르는 게 네, 제일 좋은 거죠. 적당한 단향이긴 한데 사실 전 개인적으로 조금 드라이한 와인을 좋아하다 보니까 짭조름한 왜 무말랭이. 아, 이건 무말랭이 아니라 보쌈이구나. 보쌈 김치구나. 어? 근데 잘 어울려. 달달하면서 짭짤하니까. 야, 이거 이 보쌈 김치하고 기가 막히네. 갓김치. 갓김치하고는 안 어울려. 파김치하고도 안 어울릴 것 같아요. 향이 너무 센 거는 이런 와인하고는 조합이 안 어울린다고 봐요. 와인에 감자탕을 네. 먹으면 맛있다고. 아, 그 얘기도 저도 들었어요. 여기서 이거 짭짤한 맛 때문에 그렇구나. 국물이 목을 싹 넘어가면서 딱 씹을 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. 아몽 같은 느낌이야. 고기가 씹히는 게 하몽이라고 생각하면 하몽 같다. 아, 또 준비가 되어 있네요. 이게 기가 막히죠? 우리나라 와인과 우리나라 닭. 단짠, 단짠. 아, 궁합이 이 집 잘한. 자, 막걸리 와인에 이어서 이제는 약주로 넘어왔습니다. 이제 도수는 제가 알기로 이거 한 17도, 16도, 17도. 이것도 상 받은 거예요? 이게 안 따지네. 어머? 아, 미끄러워서 그런가?
왜 다 다른 걸 그래 이 야 이 그냥 코만 갖다 대도 살짝 아니 보통은 이렇게 하는데 이건 그냥 아 바로잖아 아 좋아 맡아보면 어 이거 뭐 숙차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들판에 있는 그런 꽃향들이 입안에서 그냥 확짝 피는 것 같아요. 저는 소주 못 먹어야 하는 사람한테 정말 추천해주고 싶어요. 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느껴보라니까요. 소주를 원래 잘 못 드세요? 소주만 먹으면 너무 맞아. 요거 한번 먹어봐요. 이쪽으로 예. 미인이네. 엄지 타셨죠? 나 떨었어요? 그죠 그죠. 그 소주 도수 같은 느낌은 아니죠. 네, 마스크 다시 쓰시고. 세상이 또 그러네요 요즘은. 전통주와 어울리는 안주를 가져. 아니 이거 내가 아주 뭐 픽하기도 전에 갖고 왔어요. 뭐야? 뭐야? 어 짜게치. 저는 아 파까진 좋은데 치즈가 마음에 안 드네. 제가 원래 이제 요거 나오기 전에 제가 이거 뭐 하고 올릴까 이제 픽을 하려고 했었는데 짜파게티가. 어울린다. 뭐 치즈도 어울리네. 난 치즈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. 오이는 어떨 것 같아요? 오이요? 저희 가게 오이는 안 어울려요. 그냥 오이가 어울리긴 해요. 차라리. 어울리네. 네,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아보카도 위에 좀 짭조름한 김절임이 있고 그 위에 이제 고추냉이가 있거든요. 해고다. 이거다. 삼겹살이나 막 아니면 뭐 찜닭이랑 이런 거 뭐 그런 거하고 좀 안 어울릴 것 같고 오히려 이렇게 산뜻한 이런 안주들하고 제일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그래? 어 나 지금 배불러서 그런가? 옷을 이렇게 안 하고 사왔대? 아 이것도 옛날 생각나네. 포장마차에 가면 옛날에 안 하고밖에 없었거든요. 안 하고랑 먹어야 되겠다. 그리고 젓갈이랑은 또 어떨까? 젓갈로 젓갈을 한번 먹어. 네. 도토 근황을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. 도토요? 도토 어떻게 지내는지 도토 몰라요. 자 이제 오늘의 드디어 마지막 술 예 추사 40 가을 추자 사과 사자 추사 김정희 선생님이요 난 이렇게 추사로 이행시 가능하죠? 예? 추 왜 이래 추하지? 사 사과할게 자 이 술을 먹어보고 사람들이 와 몰트위스키 같은데?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. 아, 딱 먹고 나면 참 잘 만들었다. 네. 고도주를 먹고 나서 목이나 이 약간 좀 뜨끈뜨끈해졌을 때 이 시원한 오이가 들어가면 참 그 조합이 좋더라고요. 고도주가 어떤 술들은 스트레이트로 먹는 게 좀 좋은 게 있는가 하면 어떤 거는 언더락으로 해서 그 향을 좀 즐기는 술. 사실 이거는 언더락으로 해서 먹어야 돼요. 언더락으로 해서 먹어야 그 향과 풍미를 더 잘 느낄 수 있습니다. 이모! 언더락 하나만 해주세요. 얼음에다 해갖고. 진짜 이모거든요. 제 어머님 동생. 아, 저염명란. 오케이. 이거를 살짝 구우면 더 맛있거든요. 반 정도 구워가지고. 그리고 이런 소라 같은 거 좋아요. 엽떡만 빼고 좀 매운 거 빼고 이건 뭡니까? 밥하고 김하고 이건? 김 싸서 먹어요? 전냉김밥이라고 혹시 아세요? 전냉김밥하고는 좀 안 어울릴 것 같긴 한데 보통 술이랑 김밥은 생각을 못 하잖아요. 왜? 네. 하긴 뭐 배고플 때야 뭐 이해한지 좋아하는지 뭐 다 먹죠. 제가 또 김밥도 기가 막히게 원래 이걸 아 여기가 아니다 원래 여기다 해야지 이게 이렇게 돼 있어야지 그럼 이게 원래 이렇게 돼 있어야지 일로 와 봤어요 내가 이거 저기 SNS에서 돌아다니더라고 이게 먼저 그냥 접지 그냥 접었어 접고 깻잎을 넣었나 그런 거 좀 깔았지 하고 이렇게 막 스팸이로 올렸어. 짤 수 있으니까 이걸 감자를 넣고
이렇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단면이 이렇게 좀 이쁘게 나오긴 했죠? 이렇게. 물 많이 넣어야 되겠구나. 아유, 어울려. 어울린다고? 어울려, 어울려. 이거 먹은 거 아니지? 혹시 여기에는 육회는 어떠실까요? 육회요? 살짝 터뜨려서 이만큼만? 계란 노른자가 되게 부드럽잖아요. 짭조름 맛하고 그것도 배의 시원한 맛하고 이게 함께 있으니까 잘 어울려요. 관자놀이가 관자놀이는 여기고 네, 관자놀이 와사비 관자구이. 그 관자 갖고 이렇게 장난치면 관자놀이지. 어이가 볼빨간 막걸리로 시작을 해서 크라테 주줌치라는 약주 투사 40. 사실 여기 있는 모든 안주들하고 흠잡을 데 없이 어울릴 수 있는 술은 막걸리죠. 그래서도 오늘 볼빨간 막걸리하고 피자하고 너무 잘 어울립니다. 달달하고 좀 짭조름하고 한 피자 소스하고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그 외에도 뭐 여기 모든 안주들하고 막걸리는 뭐 최고의 페어링이 아닐까 싶고요. 저는 워낙 고도주를 좋아하다 보니까 고도주이다 보니까 오이 가벼운 이런 샐러드 같은 오이를 추천해드리거든요. 하면서 뜨끈해졌을 때 이런 시원한 오이가 입안에서 좀 개운하게 해주고 뭐 배고프신 분들은 또 아까 제가 만들어 먹었던 그 김밥하고도 먹어도 어울릴 수 있을 정도로 정말 훌륭한 술입니다. 이 조합은 좀 피했으면 좋겠다는 거? 사실 뭐 와인은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짜거나 맵거나 이런 거는 좀 피했으면 좋은 것 같은 그런 좀 느낌이 있고 매운 떡볶이라든가 이런 거하고는 좀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우리나라에 정말 좋은 술들이 많다는 걸 아시면 정말 깜짝 놀라시고 아마 더욱더 우리 술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가지시게 될 거라고 봅니다. 다음에도 또 이 채널에서 또 인사드리는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